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 동양 고전 중에 어디에 그 말이 나오더라? 서경인가요? 이치는 무궁하다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선한 것도 무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주 역사상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선한 게 있었겠죠? 또 내일 또 선한 걸 해야 돼요. 모레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궁해요. 그게 또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선한 게 무궁하다. 선한 이치가 무궁하죠. 또 가보면 또 선한 게 있고 또 선한 게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다 알았어.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계속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지금 이 순간 또 선한 걸 찾아보고 이렇게 늘 처음인 것처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궁관념 갖고 오기. 좀 내가 뭐좀 알았다 할때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져요. 뭐좀 알았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시려고 하고요. 반대되는 건 배척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고 삼박자 사고요.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충돌시켜서 더 나은 걸 끌어내는 거. 요거 항상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가 되셔야지. 충돌을 통해 새로운 거 알아내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한 게 무궁하다고 하는 거, 이치가 무궁하다. 선이란 무궁하다. 이치는 무궁하다. 끝이 없어요. 이 조합이라는 또 다릅니다. 내일 우리가 또안 겪어본 상황을 또 겪을 수 있어요. 거기서 선을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하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뭐가 일어날지. 그럼 앞으로 무한한 세월, 우주에서 무한한 세월 동안 우리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거기서 선을 찾아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알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분명히 이 선이라는 거는 완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시공을 초월해서 완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공을 초월한 세계랑 시공 있는 세계가 만나면 이게 무한한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건 무한한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완결된 것 같은 이미 온전한 시공을 초월한 이 진리를 가지고 늘 부족하고 이 불완전한 이 현상계를 살아가면서 이두 세계가 만나면서 끝없이 새로운 진리, 새로운 선을 찾아가는 무한한 조합이죠. 이미 진리는 온전하게 있는데 그 진리들이 시공 안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이 표현되는 거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태극이라는 게이 선이라는 게 뭐로 이루어졌냐? 그러면 1과 0인데 1과 0의 조합이라는 건 무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막 건방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우주를 다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아주 모를 것도 아닌 게 절대적인 진리는 완결돼 있어요, 사실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뭐 발전하고 발전하지 않고 이런 개념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미 완결돼 있습니다. 이 말도 참 부족하지만, 아무튼, 온전한 진리는 이미 온전하다, 사실은. 그 온전한 진리의 뼈대라도 아신다면, 그게 인위의 지신이고 육바라밀입니다. 그 뼈대만 아신다면, 그 뼈대를 가지고 현상계의 무한한 다양한 이 상황에 대처해 가시면서 선을 끝없이 잡아가는 거. 예, 요게 이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다제 강의 오래 들으신 분들이 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레벨업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화엄경도 나오죠. 일지부터 십지 얘기도 나오고 다 좋은데 한 생에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생을 한 생에 일지부터 십지를 다 밟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같이 이거 해서 되자고 할 텐데 화엄경 쓰신 분이나 책을 번역한 저나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화엄경 내용 자체가 무한한 겁을 통해 닦는 거예요. 애초에 내용 자체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살다가는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가 이런 진리의 그런 체계에 대해서 또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옳은가? 진리는 무한한데 우리 삶은 유한하고 또그 진리의 닦음이라는 것도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요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늘 진리 안에 살아가시되 몰라 괜찮아 늘 하시면서 진리와 하나 돼서 살아가시되 이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불안함, 인간적인 조급함이 올라오면요 계속 몰라 하시면서 이 하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힘드세요. 못 가요. 하늘한테 계속 이 참나 자리에다 한 여기가 아버지 자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자리고 아버지라고만 하면 또 불만 가시실 수 어머니 자리. 노자에도 보면 둘다 나와요. 고루. 여기는 우주의 어머니다 그랬다가 또 우주의 아버지라 그랬다가. 예수님이 주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아버지 많이 권해드립니다. 또 아버지 해야 좀 멀면서 우리의 뿌리인 도가 좀잘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너무 이렇게 너무 현상계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뭔가 구체적이어야 될것 같고 왠지 이야기가 아버지 그러면 살짝 먼 느낌? 집에 잘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계시긴 한데 나의 뿌리인데 잘안 보이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를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하고 참나 주인공 진짜 시시각각 우리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몰라 하시고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 되면 지금 우리가 한정된 생을 사는데 이 생을 얼마나 잘살 거냐의 이야기예요. 저는 아주 솔직한 얘기로 그 제가 드리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더 드리면 이게 무슨 종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보다는 것도 있어요. 좀 많이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사세요. 아버지한테 다 맡기시고. 지금 당장 몰라 괜찮아 하고 맡기고 쉴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서 사람이 못 살아요. 시시각각 지금 여기, 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지금 여기서 우주랑 하나 돼 있어야 돼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레벨업이 된 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바로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맡기고 쉬는 평온한 상태가 참나 상태예요. 아버지랑 하나 돼 있는 상태. 제가 요즘 뭐 다른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몰라. 그리고 자명. 몰라 괜찮아는 그거 한 그거고요. 자명이라고 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찜찜한 거 없느냐, 내려놨느냐, 찜찜한 거 없느냐 이두 측면에서 우리 정신을 계속 몰고 가주세요. 지금 찜찜한 거 있으십니까? 느낌으로 혹시 찜찜한 느낌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머리로는 안 찜찜해도 가슴이 찜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감성 다 따져서 찜찜하신 게 있는지 지금. 찜찜함이 없으면 여러분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집 가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우리 깨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초연해요. 평안이 흘러요. 할 말이 없을 때는. 근데 맛있는 집도 어느 날 가면 맛없을 때 있죠. 그럼 말이 나옵니다. 이건 아닌데. 깨어있지 못하게. 그 평온을 누리러 왔거든요. 그걸 못 누리면은 불만이 생기죠. 자명에서 할 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말 없는 상태.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몰라 해서 내려놓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너무 자명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두 개가 통합니다. 이게 참나랑 하나 된 상태예요. 그 상태를 늘 즐기셔야 돼요. 지금 그 마음속에 궁시렁거림이 있으신지, 자명하신지. 몰라 해보세요. 몰라 하고 내려놓고 나면 또더 자명해지죠. 몰라만 해도 자명해지고. 자명한 것 따져보셔서 찜찜한 것만 또 내려놓으셔도 우리가 몰라 상태가 되고 그럽니다. 자명을 따져봐도 몰라가 되고, 몰라를 따져봐도 자명이 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늘 통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명을 가지고 자명을 더그 양심 분석까지 해가지고 자명을 더 정밀하게 예, 따져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명, 양심 분석해서 찜찜한 게 있으면 그거 빨리 바로 잡으시고 또 계셔야 마음이 다시 몰라도 되고 자명해지고 하지 찜찜함을 품고 계시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지금 누군가한테 크게 잘못해놓고 와서 몰라 하고 계시면 마음이 편합니까? 저 속에서 뭔가 응어리가 아주 그냥 꽉 졌을 텐데요. 속이 좀 체한 상태처럼 속이 깝깝할 텐데 몰라로 그걸 막 녹이려고 하면 됩니까? 그냥 빨리
전화해서 풀고 앉으시면 그냥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맺힌 거 계속 이 명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명상을 하세요. 찜찜한 거 빨리 자명하게 해놓고 몰라 하세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몰라 하면 날아갑니다만 큰 거는 자명하게 처리해야 몰라가 됩니다. 두개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당당하고 자명하고 초연하고 평안한지 요거 계속 관리해 주시면 요거밖에는 우리가 이게 예전에요.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자녀,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성령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냥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하지만요. 그때는요. 분명히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느님 안에서 평온이 안 온다.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죠. 하느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느님하고 바로 이 친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깨어 있음이고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입니다. 왜 그러냐? 선정이 뭘까요? 참나와의 합일이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하고 합일이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말 쉽게 쓰는데요. 요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 이 말은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란 그 말이 공허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면에서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내면에서 느껴지시나요? 요게 지금 친교죠. 만남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시시각각, 그럼 믿음의 상태에서는 믿음은 의심을 안 해야 맞죠. 예, 의심이 없어야 되죠. 의심이 없고 믿음은 평온해야 됩니다.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그럼 가짜죠. 아버지 하나 할 때도 이런 게 들어있어야 돼요. 아버지 할 때. 믿고, 맡기고, 의심 없고, 평온하고, 자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합일이 됩니다. 찜찜한 게 꼈다 하면 합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만큼은 합일이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찜찜함이 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찜찜해서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다. 그럼 벌써 그 사이에 뭐가 껴버렸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약해지죠.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요. 빨리 바로잡고 오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보세요. 주기도문에. 내가 남들을 용서했듯이 아버지도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미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인간관계 풀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하는 내내 그 용서 안한것 때문에 찜찜해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을 용서했듯이 아버지도 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시킬 때는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죠. 풀고 와서 기도하라. 하느님 앞에서 자명하게 해놓고 마음을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훤히 드러납니다. 이건 뭐 제가 기독교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교인도 아닌데 왜 성령을 얘기하나? 근데 그런 얘기는요,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본인 교리를 유배하는 소리입니다. 그 우주를 성령이 만드시고 우주 만유에 성령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제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저는 여호와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신이 만들었네. 말이 아닌 소리죠. 만유를 만들고 만유 안에 거하신다. 이게 시편에 다 나옵니다. 하느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안에 성령 왜안 계세요? 제가 그래서 늘 느끼고 삽니다.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늘 느끼고 살아요. 정확히. 예전 성인들 말씀을 제가 하도 봐가지고 어떤 게 세속적인 거고 어떤 게 하느님 건지 그거 분별하고 하는 그런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가 제 체험을 통해 그게 승화되면서 예, 정확히 하느님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진짜 의심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믿어야죠. 또 믿음에는 자기 부인적인 요소도 있죠. 나를 내려놓는 거. 몰라. 내일은 몰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저짐짐하지 않습니다. 일체를 내려놨습니다. 자기 부인. 요 요소들이 내면에서 이루어질 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랑 단단하게 하나로 연합된 사람. 그 연합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연합.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하고도 연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란 존재는요. 그 성자죠. 성자. 성자는 성령을 그대로, 성령의 뜻 그대로 사는 사람.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합해야죠. 나같이, 탐진치로 가득 찬그 중생성을 극복했잖아요. 성령으로 극복하신 분이죠. 저의 모델이죠. 스승이죠. 인류 모두의 스승이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성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으로 그 모델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령 뜻 제일 온전히 살아가시는 분. 그럼 그분하고 우린 연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류는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하고 계속 연합을 해서 함께 한 마음 한 원래 한 마음 한 영이거든요, 우리가. 우주에 영이 둘이 없어요. 하나예요. 모든 성인들의 영이 하나예요. 그분들 안에서 양심을 하라고 이렇게 이끌고 인도했던 그 영이 한 영이라고요. 공자님 안에서, 부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건 여러분이 모시는 성자분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인간들끼리도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 연합이 있어요. 공부에는. 하나님과의 연합.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과의 연합. 꼭 제일일 필요는 없죠. 인간 중에 인간의 양심을 온전히 복원한 분. 꼭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더 잘하냐, 이건 또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인간의 양심을 온전히 복원하신 분들은 다 성자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합을 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부처님이 늘내 마음의 스승이다 그러면 아미타불이라도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잘 하시잖아요. 그 하나 하실 때도 우리가 원래 한 영이다 하는 거 알고 하셔야 돼요. 한 불성, 한 영. 나무 아미타불 할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나요? 나를 부인하고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편하게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것만 추구하고 찜찜한 거는 다 내버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똑같이 그 진리 그대로 살아가시는 인간인 그런 위대한 성자들과 하나 될 때도 우리가 그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의심 갖지 않으면서 그분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래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 기독교에서 그러죠. 그 경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를 교회를 몸으로 삼아라. 이거는 뭐죠? 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원래 한 몸. 머리랑 몸이 한 몸이죠. 예수님이 리더지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몸. 한 몸, 한 영.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불교에서 만약에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한 불성의 작용이거든요. 우리는. 한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우주의 한 마음. 우주에 둘이 없는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미타불과 나랑 한 본성이라고요. 한 영이고 기독교적으로 한 몸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주 제한된, 한정된 세월을 살다 갑니다. 화엄경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성경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구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내 역량껏밖에 못해요, 사실. 자, 그럴 때 내가 우주에서 나 하나만 계산해가지고 내가 역량껏 한다고 해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내 역량이 양이 안 차실 거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라, 부처님과 연합하라, 성자와 연합하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거는 성자 그분하고만 연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랑 우리가 하나라니까요. 한 영, 한 몸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 얘기는 성자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돼요. 한 영이 돼요. 왜 중요하냐, 이게. 사도 바울이 왜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냐? 우리는 한 몸의 한각 부분들이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했냐?
나 잘났다고 오버하지 말고 나 못났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게 우린 원래 한 영의 한 몸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기 역량껏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역량껏 일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원래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서 제일 무서운 힘입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거. 혼자서요,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전지전능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둘이 붙어서 연합하면요, 훨씬 더 전지전능에 가까워져요. 셋이 연합하면요, 연합해서 한 몸처럼만 움직일 수만 있으면요, 훨씬 더 전지전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계에서 한 명이 아무리 다재다능하다 그래도 정말 각 분야에 다재다능한 사람 10명이 모여서 한 몸처럼 움직이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주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성자와 연합하라는 게 제일 도가 밝으신 분을 리더로 해서 우리 중생들끼리도 인간들끼리도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사람하고나 그렇게 연합해서 뭐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아무 사람하고나 연합하라고 하지 않고 성자랑 연합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모두가 다 성자랑 연합할 때 제일 원만하게 우리가 한 몸처럼 굴러갈 수 있거든요. 진리의 사람하고 연합했을 때 우리 모두가 각자 부족해도 서로 한 몸처럼 굴러갈 수 있거든요. 머리가 하나고 손발이 다양해도 머리는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진리의 양심의 온전한 사람이면 그 조직은요,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고 그 구성원 전체가 한 사람처럼 자기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전지전능에 더 가까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이걸 자꾸 이해 안 하시고 하나님한테만 모든 걸 맡기려는 사람들은요, 그 연합도 이상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랑 연합해서 나 천국만 어떻게든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데 그 글을 읽으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른 경에도 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부처님한테 귀의한단 말을 할까요? 진리에만 귀의하면 되지 왜 부처님한테 귀의하란 말을 같이 할까요? 우리 중생들은 원래 하나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주에 펼쳐진 게 중생들이에요.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여줘야 되니까 중생 중에 제일 리더로서 부처님, 저쪽은 그리스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니까 나를 믿고 나랑 연합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연합해라. 그래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길과 진리 그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길을 진리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랑 연합을 해라. 나를 리더로 해서 연합해라. 그러면 우리 조직 전체가 다 하나님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고 양심 작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주 실전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가 왜그 종교에서도 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왜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앞으로도. 그 종교성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성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얘기해도 돼요. 우린 참나 얘기만 해도 되는데, 왜 제가 굳이 성자, 즉, 인간 중에 위대하신 분 얘기를 꺼내냐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처럼 굴러가야 돼요. 사실은. 왜? 우리 한명한 명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리더는 누구냐? 양심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분. 그래서 각자 우리도 거기서도 우린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제일 성자인지 못 알아봐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양심 어긋나지 않는 경지 이상은 가신 분들. 이게 원래 7지 이상이면요. 성자들입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싫어도 양심을 못 어기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도 또 역량 차이는 있지만 7지 이상의 성자들은요. 우리가 믿고 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시건 예수님 하시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게 돼 있으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더라도 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나무아미타불 짱이야. 예수님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미타불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가장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신 그분께 귀의합니다. 이 느낌으로 아미타불 그러면 예수님하고 충돌이 안 난다고요. 예수님도 똑같으니까. 기독교에서도 예수님하고 아미타불은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름 알고 있는 가장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신 그분께 귀의합니다. 연합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품고 가시면 그분하고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끼리 더 연합을 하겠죠, 먼저. 그런데 알고 보면 중생은 원래 이미 끊을 수 없는 우리 한 몸이에요. 실컷 좋건 가족 인연 못 끊듯이 중생들끼리 인연 못 끊어요. 서로 한 몸이라. 한 영의 자격이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인데 어떡해요. 안드로메다 저편에 산다고 해서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 다한 참나의 작용이에요. 다내 가족이에요, 사실은. 내 형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미 연합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식적인 연합, 깨어서 하는 연합은요. 기독교에서도 왜 믿는 사람들끼리 하라, 성도들끼리 연합하라 이게 꼭 기독교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깨달은 사람, 견성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신성을 찾은 사람들끼리 더 견고하게 연합해서 가장 신성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을 중심으로 서로 한 몸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주에서 잘살수 없다는 거예요. 실전적, 이게 아주 실천 팁이에요. 실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요, 여러분이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려면요, 이 에고는 불안해서 못 해요, 혼자서는. 견고한 그런 팀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사실은 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룹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견성자들의 그룹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룹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명한 걸 추구하는 게 그게 또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인 거예요. 예수님 이하, 아미타불 이하 모든 존재들이 다그 그룹은 뭘 하는 동호회죠? 성령 뜻 따르고 양심 구현하고 육바라밀 해버리는 동호회입니다. 그 맛에 중독된 사람들 모임이에요. 거의 중독자들이죠. 못 벗어나요. 아무리 뭐 여러분 막 채찍질을 가해도 아 성령의 맛을 못 버리고 또 성령하고 있고 또 깨어 있고 몰래 깨어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중독자들이에요. 몰래 양심 해버리고 자명하게 일 처리해버리고 중독돼가지고 그게 그 모임들이에요. 이 우주에서 이게 은하를 초월해서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 공부해 보시면 너무 자명하잖아요. 중생들 중에 중생이 둘로 나뉩니다. 견성한 양반, 견성 못한 양반들. 내 안에서 신성 찾은 양반들, 신성 못 찾은 양반들. 하나님의 자녀, 아직 하나님 자녀 못된 양반들. 근데 이 중생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기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자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도와서 끝없이 우주에서 51% 양심의 힘을 끌고 나갈 그런 이런 그 그룹의 일원이 되시라고요.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는 동역자다. 같은 사역을 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말이죠. 파트너 관계다. 파트너 관계 우리는 함께 일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임이라고요, 우리가. 거기 그 리더의 수장이, 리더가 되는 그 수장이 가장 하나님도 잘한다고 용하다는 분이 거기 앉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분과도 우리 늘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각자 자기 그리스도건 아미타불이건 늘 염하면서 그분들하고도 늘 마음을 하나로 맞춰 놓으세요. 예. 그분들과도.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그분들하고. 개성이 다르고, 나본 적도 없는 양반인데 어떻게 맞춰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늘 몰라 괜찮하고 깨어 계시면 거기서 우리가 다른 중생하고도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면. 하느님을 통해서라는. 왜? 우리 모두 안에 같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른 중생하고도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 뜻 따르는 것만 열심히 즐겨서 행하다 보면 우린 이미 예수님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고 한 형제가 돼버려요. 한 하느님 자식이 돼버리고 한 영의 분신 중에 서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레벨이 낮건 높건 전체 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내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뜻에 최선을 다하자. 요 마음만큼 이 깨달은 자들의 그룹 안에서 내 역할을 다하자. 요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니 뭐니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 자리는 이미 온전해요. 그런데 중생들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중생들,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해가는 중생들의 모임에 여러분 가입하셔야 되고, 그 깨달은 중생들의 모임이죠. 그게 보살 클럽 아닙니까? 그 옛날식 표현, 그 보살 구락부. 클럽에서 나오면 보살 구락부. 거기 가입하셔야 돼요. 거기 보살들이 우글우글해야 이깁니다. 이 우주를 정화시켜요. 갔더니 가입했더니 막대 끊겨 있고 몇명안 되고 그러면 끝난 거죠. 이 우주 답이 없죠. 가면 막 사바세계 중생들만 우글거리고 깨어있는 중생 보살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미 먹힌 거잖아요. 그 판은. 지구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살들이 승리할 수도 있고 중생들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보살들이 승리할 때가 온다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 영적 리더가 오셔서, 재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군사력과 병기를 모아놓은 적들을, 그 짐승들이 지휘하는 적들을 맞아서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거둘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입에서 칼이 나가서 다 없애버려요. 말빨로. 제가 볼 때는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거죠. 해서 작살 내버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압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 그러니까 저쪽은 군사력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해 버려요. 신기하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다른 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봤는데 똑같은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이랑 관점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요한 입장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심판의 날에 적그리스도가 활약할 때 주님의 입김으로, 입의 기운으로 제압한대요. 계속 지금 입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다. 아무튼 말씀으로 제압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빨 있으셔야 됩니다. 막 현란한 말빨 아니고 진리만 얘기하는 팩트 폭격. 아, 무섭죠. 그러니까 저쪽이 군사력으로 폭격해 올때 우리는 팩트 폭격을 하자. 이게 진리다. 예언자들이 다 팩트 폭격했죠. 그러다가 막 탄압당을 했잖아요. 너무 팩트를 얘기하니까. 니네 그럼 죽어. 한참 자기 읽긴 기분 좋은데 니네 그런 짓 하느님의 뜻 어긋난 짓 자꾸 하면 죽어 멸망해. 듣기 싫죠. 저 예언자만 죽여서 없애버리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맞죠?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양심. 양심을 딱 양심으로 무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무슨 종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요한계시록 얘기하다가, 아미타불 얘기하다가. 이게 제일, 제가 지금 실상에 가까운 얘기를 막그 이경전, 저견전, 저경전 넘나들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늘 몰라 괜찮아하고, 나 하나 가지고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럴 때 몰라 해버리고, 우주에서 내 역할만 잘하면 돼. 그래서 리더, 예수님 아미타불한테 딱 집중하고 제 역할만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가피, 은총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서 양심 꿋꿋이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성자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느님 자리에도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양쪽에 요청을 해야 돼요. 둘이 하나면서 달라요. 그쵸? 요 마음을 품고 항상 우리가 어떤 한 팀의 일원이라는 걸 알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일을, 큰 일을 해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한 부분이고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 내 역할은 로마에다가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거다. 거기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할 거다는 걸 믿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지.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조 벌 생각하면 내일부터 제가 볼때 집에 누워 계세요, 그냥. 더 답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일조 보고 너, 아, 그것도 답이 안 나오네. 아무튼 여럿이 모여서 나눠서 일을 맡으면 할 만해지는데 혼자서 다 해야지 그러면 혼자 죽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을 수밖에 없어요. 앓을 수밖에. 전전긍긍. 답이 안 나와요. 혼자서 인류를 구하리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양심 있는 분들끼리 다 모이면 한 양심의 작용, 한 성령의 작용이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거기서 또 리더는 또 이미 온전하신
그런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성자들이. 그럼 이렇게 팀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아마겟돈을 승리합니까? 그쵸? 저쪽은 욕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나오는데 이쪽은 양심으로 똘똘 뭉친 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팀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보살 하나 나와요. 욕심꾼들하고 덤벼봐요. 한 잔의 물로 산에 산불을 끄으려고 해봐요. 안 돼요. 뭐 죽어요. 끝나요.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끝나요. 이게 인류 역사가 계속 이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죠. 선악의 대전에서 승리를 못 해요. 선 세력은 약하고 악 세력은 크니까. 그래서 악이 자기 욕심 이루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선이 양심 이루겠다고 열심히 해서 그것도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열심히 해내는 이런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으면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온 거는 뭔가 실적이 없었던 거는 차치하고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또 하자, 해보자 하는 게제 매일 각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빌어요. 예수님한테 빌고 모든 성자들한테 빌어요. 공자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고 계실 거예요. 아미타불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 성자들한테 모든 다 끌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양심이 성공하고 뿌리 내리고 인류를 개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나로부터 늘 깨어서 하나님하고 친교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늘 깨어서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건 물론이고, 성령 안에서 자명찜찜 판단해서 자명한 거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성자들이 했던 사업을 이어서 또, 제가 이렇게 경전 뒤지는 게 뭘까요? 다 예전 성자들이 해놨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 실적 보면서 도움될 만한 거 이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꼭 성자만, 아주 뭐 7지 이상만 성자입니까? 그래도 부분 성자들 있잖아요. 부분 성자를 닮은 분들, 현자들, 그 아래 선비들, 군자들, 보살들, 사도들 많아요. 그분들 안에서도 자명한 거는 다 취해서 내가 써주는 것도 협업입니다. 사도바울 말씀 좋잖아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유튜브에 강의하잖아요? 그럼 사도바울 그분 좋아하시겠죠? 영계에 계시더라도, 야. 왜냐면 자기가 또 공덕 쌓게 됐잖아요. 저 때문에. 그쵸? 그럼 이게 서로 포인트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수신결 해가지고 새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시면 보조스님이 여러분 도와준 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게 또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저도 좋고, 예전 어른들도 좋고. 예전에 조금이라도 성령 안에 살다 가신 분들, 견성에서 살다 가신 분들 중에 자명한 업적 있으면, 작품 있으면 다 끌어다 쓰는 것도 이게 또 협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 빌면서 그분들이 해놓은, 남겨놓으신 작품들, 유품들 잘 활용해서 또 보살도에 활용하는 거. 나대로 또 작품을 보태서 뭐 만들어놔서 뒤에 오는 보살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팀 속에서 인류는 다한 근원에서 나온 공동 운명체다는 걸 자각하고 우리가 도를 닦아야지. 나 하나만 보시면 내가 닦으면 뭐 하려, 이번 생에 아무리 봐도 일지가 어려운데 이러면 정말 인생 노답이다, 보람없다 이렇게 돼요. 안 그래요. 우린 팀입니다. 인류라는 팀에 서 그중에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나머지는 좀 자고 있어요. 아니면 비몽사몽이거나. 듣는 것 같은데 또안 듣는 것 같고. 이게 비몽사몽이죠. 뭐 말하면 들은 것 같은데 자고 있고. 자는 것 같은데 또 뭐라고 말하고 짓거리고. 대부분 비몽사몽 아니면 자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하느님하고 정통으로 이렇게 마주한 사람들이죠. 만나버렸어요. 견성을 했건 성령을 만났건 하느님 만나버렸어요. 내 내면에서. 그 평안이 왔고 의심 없는 그 마음 알아버렸어요. 그 안에서 뭐가 자명한지 느껴버렸어요. 이분들이 안 나서 주시면 인류는 답이 없다니. 제가 뭔가 모집하러 온것 같습니다. 가실 때 원서 쓰고 가세요. 이번 전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14만 4천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다 모아서 뭐 하겠어요, 그분들. 천국 언제 오나 기다리겠지. 그런 식으로 안 와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서 도가 구현돼야 천국이죠. 우리 마음이 정화돼야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은 언제 올까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안에 깨어 계시면, 불성 안에 깨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이 천국의 수호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더 천국을 확장할 책임을 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분투하셔야 돼요.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하대로, 재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일조하셔야 돼. 전쟁할 때 다재간량입니까? 뭐다 장비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각자 이름이 남지 않은 무명의 전사들도 많았겠죠. 근데 그분 없었으면 전쟁 못 이겼을 분들 많았을걸요. 무명의 전사들 중에 한 분이 길을 열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돼. 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봐도 다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한 몸이 되자. 이게 각자 자기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자. 우리 능력을 다 보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게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제가 볼때 불교가 좀 이게 부족해요. 아미타불 빌긴 하는데 극락 보내달라고 주로 빌어요. 아미타불의 그 정토를 지상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서원을 하고 세우고 지상에서 만들 거니까 아미타불 이시여, 극락 꼭 거기 있어야 됩니까? 지구에 분점됩시다. 제가 먼저 제 1호점 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덤비시는, 그래서 가피를 바라면서 중앙에서 좀뭐좀뭐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먼저 뛰어나가실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교랑 기독교를 합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두 개가 서로 도우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